백상의 적 조윤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우선 조윤은 전작에 비해서 전작이 전작에서도 좀 나쁜 역할은 몇번 했었는데 뭐 사실 약간의 능동적인 아니지 수동적인 악역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조윤은 정말 좀 자의적으로 많이 악행을 저질렀던 것 같고요.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항상 또그뭐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악행들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저지르고 전작들과 비교한다면 그런 것들이 틀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좀더 액션 난이도가 훨씬 높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제일 가장 지금까지 한것 중에 힘이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.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오랜만에 현장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. 정말 간만에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열심히 했습니다.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꼭 사랑받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